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합의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연합이 입장문을 내고 아직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을 의혹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한교연은 이번 합의가 그동안 아베 정권이 보여준 태도에 견주어 볼 때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과거에도 일본은 고노다마에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서도 아베 정권이 이를 번복한 적이 있었다며 좀더 지켜볼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또 이번 사과 표명은 아베 총리가 직접 밝힌 사과가 아닌 외교부 장관의 입장이란 점 역시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국교회의 언론에도 논평을 통해 일본의 진솔한 과거사 참회 태도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법적 책임을 언어적 유희로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